얘기하시오. 무슨? 중촌에 귀신 들린 객주가 하나 있다던데. 과거객 전문 보행객주 이화원 한량 닷전입니다. 하룻밤에 방금 한량이라고 인경을 치지 않았습니까? 아이고 남자! 이리 또 보는구려. 어? 선비님은? 빛이 다 어디로 사라졌나 했더니 저기 모여 있었네. 환하다. 아주 환해. 아시도 좋지요? 간밤에 복덩이가 불러들어왔는데 얼굴에 기티가 잘하는 게 당신 밀 꼽정은 없겠던데? 좀 나가지. 내형에게 누가 침범하는 거 질색이라. 저도 여기서 해야 할 일이 많은지라. 저 선비님, 저희 유서 깊은 이화원에는 오랜 전통이 있습니다. 외상, 절대, 사절. 그러면 어찌하여 객주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까? 좀 의외긴 하지요. 양반 가요식이 객주일을 한다는 것이. 뭐 살려면 별 수 있었겠나. 부친이 남긴 거라고 딸랑이 집 한 채뿐이었는데. 이게 무슨 짓이오? 빚 받으러 왔지 뭐하러 왔겠습니까? 뭐요? 누가 그리 큰 돈을 빌려준 것이오? 장태와 판관 날이십니다. 그러니 신순이 이화원을 내놓으시지요. 이설이 한양에 나타나. 과거가 얼마 남지 않아 전국 각지의 사무리들이 한양으로 몰려든 틈에 숨어든 듯하옵니다. 저 산엔 어떠한가? 아닙니다. 눈매며 입매도 같은 것이 없어요. 이하원이 마지막 집입니다. 그렇다면은 거기에 폐쇄손 이설이 있을지도 모르겠구나. 은자 백냥을 벌써 구한 것은 아닐 테고. 제가 찾아드리면 되겠습니까? 사라진 폐쇄손 이설. 근데 단호, 요새 좀 이상하지 않아? 대체 뭐라고 다니는 거지? 돈 벌러 다니는 것 같진 않고. 혹 누굴 찾고 있나?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? 옥진이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. 생각보다 꽤 가까이 있을지도 또는 아주 멀리 있을지도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지요. 참 좋은가 봐. 뭘 말이냐? 영 떠날 생각이 없어 보여서. 의외입니다. 세상 제일 무관심한 분이 제 걱정을 이리도 하실 줄은. 왕이 될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? 피 떠오르는 자가 있겠느냐? 주상! 며칠 더 죽어야 원이 풀리시겠소. 만약 피치 못할 상황이 온다면 죽여도 되옵니까? 어찌 이리도 어리석어! 내 왕실의 중대사에 휘말렸다 목이 날아간 이들을 수다로 봐왔다. 왜 내게 옥진을 찾지 말라 한 것이오? 이화원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? 머지않아 아씨의 심장에도 그 자의 칼날이 박힐지도 모릅니다. 이설은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네. 조만간 이 자리를 빼앗으러 오겠다는 경고. 찾지 마시오. 그대가 지금 찾고 있는 자 그대를 집어삼킬 것이오. 윤단호는 안녕 모릅니까? 선배님이 누군지. 아무래도 죽여야겠지요. 그 개지. 대체 어쩌실 생각이십니까? 그 누구도 다치지 않았으면 해서요. 이번엔 꼭 그랬으면 해서. 찾아야 해요. 이화원을 지키려면. 찾지 마. 네가 지금 찾는 사람 찾지 말라고.